강정호 선수 해외 진출 공백도 메워야 될 텐데 차기 유격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? 일단 강정호 선수 공백은 뭐 1년 만에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유격수 부분은 저는 내년에 어떤 경험을 쌓고 내후년 한 3년 정도를 생각하면은 3년 후에는 우리 유격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일단 강정호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한 15승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5승을 일단 나눠서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15승 가치의 유격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예. 네. 자, 정말 대단한 강정호 선수인데 말이죠. 강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그 김광현, 양현종 선수 때문에 헐값으로 메이저리그를 가는 게 과연 맞냐 하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강정호 선수 포스팅 금액이 두 선수를 넘을 거라고는 보지만 두 선수 정도 금액이라면 강정호 선수 미국 가는 게 맞을까요? 아닐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지금 뭐 포스팅 금액을 나오는 거 봐서는 어떤 뭐 야구인 선배로서 좀 느낌은 좀 금액들이 너무 가치를 얕게 잡혀 있기 때문에 네. 아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. 네. 일단 뭐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도 확실한 대우를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, 예. 일단 뭐 양현종 선수나 김강현 선수는 어떤 유현진 선수의 케이스가 있었고 예. 일단 야수 출신으로는 저희가 간 케이스가 한 번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기회가 된다면은 야수 출신이 한번 가서 어떤 우리나라 어떤 야수들의 수준을 보여주고 또 강정호 선수가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리그의 야수들도 어떤 세계적인 야구에서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큽니다. 예. 네. 그러면 일단 그 금액보다는 최대한 진출하는 방향으로. 네, 저는 뭐 선배로서 예. 야수 출신 첫 어떤 메이저 진출을 기대하고 있고 예. 또 가서 꼭 성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. 또 종호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어떤 또 앞으로 있을 어떤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꼭 어떤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예.